정파 시즌 팀내 최다승 에이스로 자리나기만 김부현 선수에 비해서 이재호 선수의 2승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원래 보여줬던 힘 이재호 선수가 보여주지 못하면 김부현 선수에게 앉아서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CJ 팬분들이 다시 오신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창석준 추심과 신동아 부심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먼저 MBC 게임 히어로의 이재호 선수의 진영 살펴보십니다. 11시 테란 이재호 선수 그리고 대각선에 있는 보라색 프로토스는 SX올의 이번 시즌 확고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프로토스 김부현 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선수는 이제 정말 듬직하죠. 네. 예, 처음 뭐 데뷔했을 때는 여러 가지 안정감이 많이 부족했었지만 최근에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는 팀의 정말 최고의 에이스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이럴 때 팀이 위기 상황일 때 더욱더 자리를 줘야 됩니다. 1경기 선봉으로 나간 만큼 이런 부담감을 즐기면서 또 이재호 선수가 최근에 페이스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경기 꼭 잡아줘야 SX올 팀이 이번 시즌 다시 한번 결승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구현 선수는 콜로세움 출전 비중이 워낙 높았습니다. 특히 개인 리그까지 포함하면 이번 시즌에만 10경기를 임해면서 공식전을 치렀을 정도로 김구현 선수는 뭐 임해 전담. 게다가 또 이번 시즌에 보여준 김구현 선수의 모습은 전략이면 전략, 또 물량이면 물량, 또 흔들기도 잘해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 종족, 특히 테란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네, 콜로세움에서 테란 대 프로토스는 세로 방향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가로와 대각 방향은 모두 7대7로 팽팽한 상황입니다. 네. 뭐 네. 그리고 또 콜로세움에서 네. 초반에는 프로토스가 많이 좀 재미를 봤어요. 이 프로리그에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빠른 멀티, 노게이트 멀티 선택하는 어떤 가능성이 큰 프로토스에게 테란이 전략적으로 센터 파이브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팩토리 띄우긴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초반 압박으로 좀 손쉬운 승리를 많이 거둬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테란이 앞선 전적을 임해면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볼 2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네. 몰래 검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섹소를 네. 하지만 그 분들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빅뱅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네. 대놓고 캐논이신가요? 아직 포즈는 없는데 글쎄요. 일단 지금은 벙커를 뭐 만약에 상황에서 뭐 벙커를 찍으면서 뒤로 빠져도 되고 네. 일단 전진 게이트까지 하고 한번 공격보지 언더 캐논 만들어서 캐논으로 일단 서플 하나는 깨고 어쨌든 게이트는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런데 포지가 조금 늦네요. 네. 파일런이 완성된과 동시에 바로 지어져야 되는데 일단 포지가 파일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뻘쭘하게 잠시 캐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프로 두 개를 통해서 상대편의 위치를 파악한 이후에 선택한 김구현 선수의 전략인데 아직까지 포통 캐논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이미 파악을 했고요. 네, 미네랄 모이길 기다렸고 아직 캐논을 못 봤네요 지금. 이재호 선수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언덕 위에 있어서 네.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마린이 뒤로 나가는 점이 다행이긴 한데 또 팩토리 완성돼서 벌써 네. 생산해도 뭐 서프 그렇죠. 하나 알려주고 네. 나갈 수가 있어요. 캐논이 컴맨 센터까지 전진을 못하기 때문에 네. 일단 벌초로 질럿만 수비를 성공시키고 나서 어차피 프로토스도 태클을 포기하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막기만 하면 돼요. 지금 이재호 선수 대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질럿에 휘둘리면 안 돼요. 자, 질럿 한 개 이제 네. 왔습니다. 일단 이재호 선수는 방어도에서 벙커까지 짓고 있는데요. 캐논은 완성됐고요. 눈치는 채고 있었고 네.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서 김구현 선수가 왜 이런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했을까? 왜냐? 저 서플이 깨져도 어차피 미네랄 100입니다. 그냥 상대가 파일럿 100 캐논 150, 포즈까지 치면 얼마예요? 돈 지금 거의 400점 내꺼 쌀아깝 날리는 거예요. 예. 일단 김구현 선수는 아예 다른 맥과는 다르게 저 언덕 지역에 포트 캐논을 짓게 되면 입구 지역이 시즈버드 될 때까지 막히죠. 네. 예, 그 시간을 벌어서 앞마당 멀티를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앞마당 자원을 활용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자, 질러 두 개. 좋았죠. 피해받기 때문에 이즈 힘들어 준비합니다. 네. 어차피 이게 올인이 아니라 멀티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김구현 선수 작전이 있어요. 충분히
테란이 정비하고 나올 때쯤에는 자기도 물량이 있다라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 선수는 타이트하게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피해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앞마당까지 확인한 이재호 선수 그리고 계속해서 바이오리병력으로 상대편 견제를 하는데요. 질러 벌쳐 하나 나와야죠. 벌쳐 아직까지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질러 당기는 탱크 다이렉트 탱크 시간 끝이 안 하겠다라는 의지죠 이거는요. 자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거 당하면 안 돼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1급 피해는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었고요. 아예 멀티할 것인지 아니면 치고 나갈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가스 처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고 나가면은 네.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시즈 모드도 하지 않았고 네. 일단 아예 안받아 멀티하면서 예, 중후반을 지금 도모할 생각이에요. 자 아직까지는 상대편에 대한 그런 움직임 더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수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 언덕 위쪽에 있는 질럿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질럿 한 기 결국은 머리 두 개 잡고 맞아요. 김구형 그러면서 앞마당 확보 이재호 선수의 11시입니다. 네 어차피 치즈 모드 돈 쓰고 이런 것보다 그냥 잠깐 기다렸다가 멀티하면서 캐런 슬슬 걷고 네. 그리고 물량 모아도 충분히 내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김구형 선수의 빌드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질럿 두 마리에 네, 질럿 두 마리에 캐런 하나 그리고 파일러 하나를 줬지만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 시간 벌어주는 거고요. 대신 뭐 4G 업그레이드를 빨리 누른다든지 드래곤 빨리 업그레이드 하면서 옵저버까지 빨리 가져가면 멀티가 결국 빠르기 때문에 초반에 준 자원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보상 받고도 남죠. 아무래도 상대방 역시 마린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마린 두 개의 벙커가 게다가 일꾼이나 두억이 잡히고 또다시 마린 더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자원 자체가 모두 다 낭비가 된 상황이고 게다가 김구현 선수의 언덕적 파일러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본진 파일러는 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캐논을 통해서 시간을 번 채로 언덕 위쪽에 포지되고요. 드라군이 서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김구현 선수 중앙 지역 드라군 이재호 선수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물량 공배하고 병력 생산해가지고 나와주느냐 나오는 타이밍에 달렸어요. 정덕 위쪽 이거는 그냥 언덕 위에서 지키고 시간 끌 생각이죠. 예, 상대방이 일꾼 나오게 되면 정찰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트리플 넥서스가 예, 원활하게 예, 활성화가 되게끔 일단은 예, 입구 지역을 예, 드라군으로 잠시 동안 견제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늦게 당하는 순간 김구현 선수의 완전 3 넥서스 물량에 정신없이 당하게 됩니다. 이재호 선수는 타이트하게 경기를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쉽게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답이 없어지는 물량입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은 김구현 선수의 그런 견제를 통해서 이재호 선수의 전진 타이밍을 상당히 늦췄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 번째 넥서스 소환 중인 김구현 선수. 김구현 선수는 3넵을 갔지만 이재호 선수는 커맨드 하나 더 가져가면 오히려 김구현 선수에게는 훨씬 더 이익입니다. 시간을 더 벌거든요. 그 사이에 더 나와 있어요. 이 안마당 멀티 하나로 승부를 내야 돼요. 네, 일단 연보사 선수 또 오랜만에 네. 네. 프랑스에 뭐 잘 다녀왔는지 네. 예. 상당히 그 프랑스적인 동작을 보여줬네요. 네. 일단은 버처까지 생산하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일단은 이재호 선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택해야 할 것들이 네. 좀 지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업그레이드하면서 벌처로 견제만 하고 예, 멀티 추가를 하겠죠. 아무래도 이 예, 콜로세움 맵에서 하는 가장 뭐 정석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빌드를 지금 선택하기 위해서 예, 하나하나 지금 차례차례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스캔 통해서 상대편의 병력을 파악했습니다. 이재호 드라운 4기와 질러 2기 그리고 옵저버 처리까지 소환이 완료됐습니다. 김구현 네. 이대로 냅두면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벌처로 한 번 정도만 흔들어줄 수 있어도 프로브 연마리만 잡아줄 수 있어도 그 사이에 그렇죠. 아주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타이밍을 잡기도 네. 수월하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 맵은 이 언덕적이 있어서 프로토스가 공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언덕을 끼고 탱크가 수가 적긴 하지만 언덕 위에 탱크가 언덕 안에 드라군과 싸운다. 상대가 안 되죠 드라군이. 네 그것을 활용을 해서 추가 멀티 가져가고 결국 이 맵은 업그레이드 싸움이에요. 특히나 테라는 투아머리 돌리게 되고 메카닉 병력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네. 김구현 선수는 드라군을 더 늘렸습니다. 이재호 선수는 곳곳에 마인을 매설하면서 또 하나 있으면 뭐 만약에 그 멀티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지금 일단은 드래곤 질러 뽑았대요. 하지만 아무리 업그레이드 돌아가는 순간 당연히 프로토스는 그냥 게이트웨이 유닛으로 승부 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게이트웨이 유닛은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고 아비터나 빠른 캐리어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맵이죠. 자 템플 아카이브 그리고 스타게이트까지 네. 소환하는 모습 참 그래도 김구현 선수가 잘하는 부분은 좀 어중간하게 상대방의 플레이에 겁을 먹지 않고 바로 이렇게 빠르게 지상군만 예, 확 이렇게 모으기보다는 단순 질럿 드라곤은 위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3 넥서스 치고는 아비터 타이밍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 자원적인 초반의 그 집중, 그 이후에 넘어가는 타이밍, 상대편이 예상하는 타이밍보다 네. 조금 더 빨리 가기 시작하는 김구현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연하게 수비하고 업그레이드 눌러놓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SCB로 자원 캐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김재호 선수는 어떻게든 아비타 뜨기 전에 나가야 돼요. 아슬아슬하게 업적으로 뒤쪽으로 빼면서 상대편의 세 번째 멀티타임을 체크하는 김구현. 네,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테란들이 특히나 연습 시에 완벽하게 하게 되면 이런 콜로세움 앱은 거의 테란이 많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실수 하나 없이 서로가 할 것들을 해 나가게 되면 테란의 200 딱 채워진 힘에 프로토스가 결국 무너지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플레이가 아닌 알비타를 빨리 보유를 해서 리콜로 흔든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주요 부분을 잘 얼려주면서 테란이 조금 뭉쳐있는 부분에 스테이시즈 필드를 이용해서 실수를 유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난하게 힘 키우고 병력을 200 모으게 되면 테란이 이겨요. 네, 이거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자 그런 상황 김구현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신경을 쓰면서 아비터를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아직까지는 잔잔한 두 명의 선수입니다. 이재호 선수도 세 번째 멀티를 시도하는 모습까지 김구현 선수가 정보력을 얻었고요. 네, 이재호 선수가 저렇게 아무 소식 없어 그 무소식을 김구현 선수에게 느끼게 해줄수록 김구현 선수 기분이 좋은데 자 올라갑니다. 셔틀 야 이거 진짜 셔틀 일단 질러 들어가 네, 이후에 어떤 모습까지 빨리 예, 질러뜨고 정리해줘야죠. 이럴 때 탱크 몇 개 잃는 것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아, 화력이 상당히 많이 주는데 탱크가 지금 몇 대가 잡힌 건가요? 오, 질러지 정말 제대로 된, 예, 자신의 일을 지금 해냈죠. 자, 어덕미션 지나고 뒤쪽까지 올라왔습니다. SC를 가까이 붙었고요. 하지만 뒤쪽에 화력 그렇게 강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이재호 선수. 예, 이걸 막고 나서 바로 나가주는 정도의 타이밍이 나와야 돼요. 이 정도 예. 소모해주고 김구현 선수가 또 시간을 벌면 그냥 200 그냥 채우는 거예요. 프로토스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고 아비터의 만화까지 아주 꽉꽉 들어차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 이미 이재호 선수가 가닥을 잡은 게 지금 치고 나갈 수가 없는 빌드예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가스를 업그레이드에 치중을 하고 있어서 팩토리를 늘릴 수가 없었고 일단은 이재호 선수의 컨셉은 아예 미나라 멀티까지 가져가면서 프로토스를 급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추가 멀티만 끊는 플레이를 해야지 일단 지금은 빌드상 나갈 수는 없게 됐네요. 게다가 이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진작에 생산됐던 병력 자체도 이번에 드라곤 압박을 통해서 탱크를 상당히 많이 잃었기 때문에 화력에 대해서 이거 빈곤함을 느낀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전진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드랍십을 이용해서 그 틈을 한번 노리려고 하는데 오쪽과 또 보고 있죠 김구현. 예 김구현 선수 꼼꼼합니다. 갑니다. 드라곤이 예 이거 뭐 어딘가에 위치로 가게 되면 마중 나가요. 자 중앙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인으로 얼추얼추 봤는데요. 드랍시 어디로 가나요? 드랍시 반대로 타격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데다가 네, 섣불리 지금 뭐 스캔 뿌려보고 아마 이재호 선수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는 모양이네요. 자 드랍시 위치를 파괴했죠. 마인! 자 김구현 이동 중에 마인에게 피해를 받았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드랍십에 대한 위치는 파악하고 있는 김구현 선수의 개인 화면입니다. 자 게이트에 더 늘리죠. 예, 투 포지 후반 테란의 그런 업그레이드에 대항하는 플레이가 정말 좋습니다. 네. 네, 투포즈 빠르게 돌리고 있고 지금 하이템플러의 사이언리스톰 업그레이드와 아비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테란이 정말 강해졌을 때도 그것에 대비해서 싸울 만한 자신도 지금 힘을 잘 키워나가고 있어요. 아 드랍쇼 아래쪽으로 빠지던 와중에 일단 드라군의 정찰에 한번 걸렸었고요. 이재호 선수 부담스러운 나머지 뒤쪽으로 뺄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김구현 선수가 중앙적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재호 선수는 좀처럼 뭔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초반에 시도? 말씀드렸듯이 멀티 하나를 더하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을 프로토스가 가져가는 것이고 이렇게 나올 타이밍이 없어요. 차라리 그때 팩토리 두 개 더 늘려가지고 더 빨리 한 번쯤은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김구현 선수에게 줘버린 겁니다. 지금요. 어딜 가겠습니까? 드랍시 겨우 한 대로요. 두 대가 와도 쉽게 막을 텐데. 게다가 체력까지 상당히 많이 빠진 네. 상황에서 좀 위험한 행보거든요. 이재호. 네, 황축길로 가는 거죠. 드랍시고. 네, 어떻게 보면 이영호 선수와 박성규 선수가 거의 뭐 유행을 시킨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벌써 내기 떨궈서 상대방에게 프로블을 잡거나 혹은 마인으로 이득을 보는 그런 플레이를 지금 그런 플레이라도 해야 뭐 프로토스가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드랍십으로 어떻게든 지금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뒤켜서 마땅히 할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이동하나요? 프로토스는 멀티 4개에 자 드라군 네. 200 채워놓고 업그레이드 눌러놓은 거예요. 지금 캐논까지 깔았어요 안전하게. 네 그래도 테라는 프로토스가 네. 멀티를 많이 가져가고 200인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자신이 200을 채우고 사이언스 베스를 생산해서 EMP 쇼크웨이브로 예, 만약 모여있는 그 아비터에게 한방 뿌리게 되고 센터에서 서로 교전을 벌이게 되면은 테란이 이깁니다. 일단 이재호 선수는
예, 그런 식의 운영을 준비하고 그렇죠. 있고 한방을 준비해야죠. 아비터의 흔들기나 여차하면 사이일터면 이런 견제도 필요한데 마땅히 지금 들어갈 곳은 없죠. 테란이 지금 굳히고 수비만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절대 추가 멀티는 주면 안 되는 거고요. 김구현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뭐 그동안은 이제 유리하게 여유 있게 경기를 끌어왔다고 하더라도 테란의 200 한방도 역시 무섭습니다. 프로토스보다 200에 도달하는 건 늦어요. 하지만 정말 그 한방 때문에 프로토스는 이 울분을 삼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셔틀 쳐야 된단 말이죠. 셔틀 이동하고요. 동시에 아비터도 방향을 서서히 잡기 시작합니다. 중앙지역 병력 상당히 많이 모아놨는데 이재호 선수도 세대. 마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대비를 해놨거든요. 네. 베슬 세대가 있다는 건 그만큼 골리앗도 있고 상대적으로 탱크의 비중은 낮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뭐 센터적을 터렛을 지으면서 수비적인 모드로 전진하게 되면 테란이 이기는데 지금 이재호 선수가 병력이 한 180 차봤자 센터 나가고 아비터와 만나게 되면은 테란이 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게다가 하이템플러까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천천히 업그레이드에만 치중을 하는 플레이가 가장 좋긴 한데 자, 잘 준비합니다만 자, 자리 잡고 있고요. 중앙지역에 다시 한번 병력들을 집결시킵니다. 김구현 자, 이재호 선수의 취약점을 찾고 있는데요. 공 네. 2업된 메카리 병력. 아, 설마 이 정면을... 공방 1업된 김구현 선수 리콜! 아, 자, 그나마... 첫 번째 안마다. 네. 그, 마인이 없는 쪽을, 와, 오른쪽은 거의 그렇죠. 마인 받쳤는데, 마인으로 잘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앙적인 병력들이 또 있거든요. 잘 체크했고요. 이렇게 한 대, 두 대 오는 아비터는, 뭐, 어제처럼, 고스트 락다운, 고스트 준비 안 돼 있었지만,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병력 뒤쪽으로 빠진 틈까지 위쪽 네. 올라온다. 탱크 4대 위쪽에 있고요. 자원이 진짜 많은 프로토스가, 아비터 한 마리만 꺾겠습니까? 자, 양쪽을 파고드는 병력들, 김부현 선수 일단 언덕 위쪽까지 진입을 시도, 예. 진력들은 어느 정도 언덕 위쪽까지 올라가는데 성공합니다. 사르스가 네. 아직까지 안 터졌어요. 이렇게 두 군데가 흔들리면은, 그리고 스톱! 언덕 네. 위쪽 탱크를 정리하는데 성공합니다. 네, 이렇게 두 군데를 흔들리게 되면은, 테라는 이제 막다가 끝나는 방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네. 네, 일단 그래도 일꾼이 많이 잡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떤 병력도 손해본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모아서 예, 네,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되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 공격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네. 리콜에 대한 재정비 이후에 병력 집결. 네, 그리고 이제 테란의 응집된 힘으로 네, 프로토스에게 센터를 빼앗아야 됩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 리콜 두 번으로 인해서 리콜 한 번과 그리고 전체 병력으로 인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월트에 지금 흔들림 당한 이재호 선수인데 그렇죠. 상당히 빨리 추스렀거든요. 그 네. 이후의 움직임이 지금 중요합니다. 이재호 월트의 견제가 너무 없었고요.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 그리고 베슬까지 빨리 뽑았다는 어떤 그 생각 자체는 좋은데 베슬 덕에 탱크 비중 적죠. 게다가 그 사이 동안 아비터는 만화를 꽉꽉 채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프로토스가. 자, 업그레이드 팽팽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잠시 네. 시도합니다. 즉, 애초부터 타이밍을 자신없게 너무 늦췄어요. 물론 이제 2맵에서 이영호 선수의 그 업빌드가 유행을 타가지고 테란이 뭐 성적을 많이 끌어올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늦지 않거든요. 자, 공 2업, 네. 방1업된 병력들 두 선수 모두 가지고 있고요. 네, 중앙지역. 네, 그만큼 김구현 선수의 짜임새 있는 빌드가 네, 성공적으로 초반을 유리하게 만들어줬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급하게 테란이 마인베선 없이 싸우게 되면은 네, 결국 마법에서 EMP 먼저 뿌리고 싸우지 자, 올라가는데 자리 잡기 전에 위쪽 올라가도 김구현 위쪽에 스톱이 터지고 올라갈 주면다 진력 뒤쪽 아까 EMP를 자리 안 보인다 아래쪽 EMP 터졌고 EMP가 여기 제대로 한번 잘 뿌려졌습니다. 아래쪽 위쪽에 잡고 있던 탱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땅을 성공하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이렇게 센터 싸움에 한번 이겼을 때 거침없이 몰아붙여야 돼요. 여기서 망설이는 동안 지금 김구현 선수의 게이트가 몇 개입니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네. 한시적 게이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구현 그냥 한번 아무리 그냥 병력 잃어도 한번 게이트 찍자마자 200입니다. 지금부터의 김구현 선수는 저그가 울트라와 저글링으로 프로토스를 압도할 때 그런 모습같이 일단 병력으로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재호 선수 이제 12시 지역으로 병력들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만 자, 그 이전에 병력들을 마감시킬 수 있을 법한 병력들과 마주쳤습니다. 다시 한번 사유시점을 준비하면서 김구현 선수 이쪽 올라오고요. 병력을 한 번만 더 합류시키게 되고 2점 지키게 되고 자, 합류쳐라요. 다시 한번 위쪽 올라가면서 안쪽에 탱크 여전쪽 이 지역을 못 지켜요. 여기서 올라가면서 위쪽 올라가는 드라군 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버텨주는데 성공합니다, 이재호. 네, 이렇게 싸워주고 나서, 김구현 선수가 뭐 생산에 차질이 있다거나 그런 일인, 그런 어떤 어처구니없는 실수만 아니라면, 금세 또 그만큼의 병력을 김구현 선수는 또 뽑아요. 일단 김구현 선수는 병력들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네, 네. 이재호 선수 효율적인 공격을 통해서 막아내줬는데, 네. 피해도 많이 누적됐거든요. 이재호 선수가 이 경기 역전하려면, 최대한 센터에 선 긋고, 7시 라인 다 먹고 아예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어차피 베슬 있으니까 아직도 크게 안 무서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상대방이 1시에 있기 때문에 이미 센터 12시 중앙 지역에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네. 그 라인을 이어서 상대방이 치명적인 멀티인 1시 지역으로 천천히 전진하면서 상대방의 멀티 깨고 자신이 뺏는, 예,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아,
경기 김구현 선수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한시에 대한 견제를 지금 이재호 선수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병력들을 상당히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에 김구현 선수에 생산된 병력 이미 한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인에게만 정말 큰 피해받지 않고 싸우게 되면은 업그레이드 역시 잘해주고 있는 김구현 선수는 야 이거 병력 시원하게 뭐 소위 말해서 꼬라박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다시 나오는 병력이 엄청납니다. 공 3업은 이미 다 양 선수 완료됐습니다.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김현철 선수 앞서고 있죠. 자 밀어붙 칩니다. 이재호 선수의 선진된 병력들을 네. 잡아채기 위해서 김구현 올라오는데 여기 밀리면 이재호 힘듭니다. 생산되는 이제 저희 잘 안 보이거든요. 이재호 선수 누차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초반에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크게 당하는 겁니다. 진짜 안받나 멀티 딱 하나 날리는 것까지는 좋은 판단이었는데 또 하나 멀티 하는 순간 저는 거기서 졌다고 생각해요. 자 중앙선 위쪽으로 올라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병력의 김구현 선수 네. 언덕 위쪽의 진로까지 이미 입성에 성공했고 이제 본진까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김구현 선수입니다. 네, 이정도의 병력이면 아예 본진까지 정리하고 예 이제 이재호 선수는 팩토리 넘어 전력 체제를 네. 선언합니다. 이재호 김구현 선수 SSO의 확실한 프로토스 확실한 1승을 또다시 챙겨드는 SSO의 김구현 선수입니다. 네, 저희가 적진에만 몰아붙을 때 경기 뒤집기 전에 아 이런 때는 본진에게 이제 랠리포인트 찍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랠리포인트 찍을 일도 없어요. 나온 거 그냥 드래그해서 어떻게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생산될 그 여러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김구현 선수가 승리에 대한 예감을 얻었지 한참 됐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생각됐습니다. 예, 초반에 캐논으로 시간도 많이 끌면서 멀티의 활동과 게다가 두 번째 멀티의 과감함 상대방의 타이밍러시를 역시 뭐 막을 만큼 병력 어느 정도만 생산하면서 100장 뿌린 게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세 번째 승리를 신고하기 위해서 부진한 2008 시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마지막 등장했습니다. 신한의 프로그 2008의 MBC 게임의 마지막 출전 이재호 선수의 그 경기는 이렇게 패배로 마감 짓고 말았습니다. SX 서울과 MBC 게임 협의 첫 번째 세트 김구현 선수가 이재호 선수를 잡고 1대5로 앞서가는 SX 서울입니다.